바랍니다. 아무리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다른 것은 보였고 아래 전 7천명의 용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깨달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더 느끼게 되고 이곳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네. 이 사랑하심을 새롭게 더 크게 느꼈습니다 뉴스비전에서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저를 찬양도 해주시면서 사랑한다는 걸 그냥 몸소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확답하실 수 있는 그런 캠프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령께 쌓이든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캠프가 참 재밌어요. 정말 좋아요.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까 부르신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아빠한테 속아가지고 먹고 노는 캠프라고 해서 왔는데 속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의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고 은혜롭고 열심히 참여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도 재밌고 항상 은혜가 많이 돼서 맨날 집으로 갈 때마다 은혜를 유지하는데요. 뉴스비전 캠프가 모든 캠프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캠프여서 처음에 한 번 왔는데 그 뒤로 너무 은혜로워서 자꾸 오게 됐고요. 왜 이렇게?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납득시켜주신 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정말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은혜 충만했어요. 우리 유스비전 캠프 많은 사람들 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고 맞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닙니다. 유스비전은 놀고 얻어가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무슨 추억일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유스비전 은혜 받으러 오세요. 아니야. 여기까지 잘라주시고요. 뉴스비전 은혜 받으러 오세요.